안녕하세요. 저는 시흥시 대아동의 황선주라고 합니다. 저희 아들이 2월에 갑자기 사망을 해갖고, 그리고 형편도 좀 어렵고 그래갖고, 사실 그제는 집에서 지내고, 천조대 같은 것도 못하고, 그래갖고. 제가 2월 14일 날 사망을 했어요. 근데 저랑 통한 게 13일 일요일 날이었어요. 근데 엄마 뭐 차를 좋아하니까는 엄마 차좀 보러 가자고 해갖고 일요일 날 알았다고 저기 강원도 아빠랑 같이 보러 가자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럼 보러 가자고. 그리고 전화 끊고 또한 통화가 왔는데 제가 못 받았어요. 그래서 자고 일요일 날 아니 월요일 날 전화가 딴 저희 아들 핸드폰으로 온 거예요. 경찰서에서 와갖고 얘가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여자친구하고 뭐 싸우다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런 게막 궁금해요, 막. 저도. 의사도 있고.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다, 가, 식구들 다 죽었어요. 내가 가장 오기 싫은 일 중에 한 가지가 나도 자식을 키우지만 이런 일을 제일 하기 싫은 일 중에 하나예요. 안 하고 어차피 예견됐던 일이고 본인이 몰랐을 뿐이고 지금 다른 자식들한테도 그 기운은 들이우고 있고 제가 제작진한테 들었을 때는 이유 없이 아들이 자살을 했다. 우리 애가 그럴 일이 없는데 그 이유와 원인에 대해서 알고 싶다. 여기까지 들은 거. 응, 혼자 살고 계시고 애들을 키우고 있다. 여기까지 들었는데, 이유 없이 이 아이가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봐. 그리고 나도 자식을 키우면서 이 생때같이 이제 20살이 갓 넘은 애들이 이런 일을 당한다라는 건 이게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은 아니에요. 엄마가 생각할 때는 우리 애는 그럴 일이 없고, 모든 사람들이 그래. 지금 현재가 어렵고, 상황이 어렵고, 그러니까 살아볼까 말아볼까 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뿌리 자체가 다 흔들렸어. 자기 정체성도 흔들렸고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었고 육체적으로도 많이 힘들었고 엄마 같은 성격은 여자 여자한 성격은 아니에요. 본인이 맞죠? 애교 많고 여자 여자하고 뭐 남편한테 굽신굽신하고 이렇게 사는 여자는 아니에요. 남자 같단 말이야, 사주가. 그러니까 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 아이들을 다 안고 한 가지 좋은 점은 엄마가 그래도 쓰러지지 않고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이 아이들을 책임지고 어찌됐건 부모로서 무엇을 하든 여기까지 왔다고 봐. 안 그랬으면 뭐 시집을 갔거나 거기 가서 또 자식을 낳거나 내 스스로 못 사는 사주 같았으면 남자에 이탁을 하거나 기탁을 했을 수는 있겠지. 그렇다고 엄마한테 남자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야. 그러나 엄마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들은 안고 있었다라는 얘기. 그리고 내가 뭐한 가지 물어볼 게 있는데 이 집에 탁 들어오면서 이 집에 문제가 있거나 뭐이 집에 무슨 기운이 있어서 아이가 그랬던 건 아니고 아니 다른 곳에서 했겠지만 그런 선택을 했겠지만 잘못된 선택을 이 집에 들어와서 이 집의 기운을 보니까 이집 기운 때문에 그런 거는 아니야. 이 아이의 원래 성씨가 뭐였는데?
네가 그러고도 부모로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드나?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이 아이가 박씨로 태어났고 남자아이로 태어났는데 이 아이 성씨를 황씨로 바꾸면서 이 아이 몸을 귀신에 다 놓을 수 있도록 만든 건 너야. 얼마나 장남으로서 이런 척 저런 척 하느라고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이 제일 많이 들더라고. 이 의뢰를 다 받았을 때 정말 하기 싫다고 제작진한테 얘기했고, 그는 오롯이 엄마의 몫이니까 그 엄마의 사주팔자가 그렇다. 어? 아버지 잡아먹고 신랑 잡아먹고 자식 잡아먹는 사주팔자다. 자기가 자기 사주를 모르는데 그러면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아봤어야 되는데 먹고 산이라고 또 때로는 이런 거안 믿는다고 때로는 설마 그럴까 이런 거하고 연관된 문제는 아닐 거야라고 생각했던 거 이게 다 문제가 됐다고 지금 이 아이의 본뿌리가 지금 없잖아. 박씨 가정에서는 니다 죽여버리려고 그래 지금. 새끼들 다 하나씩 다. 이 아들이 쉽게 말해서 죽기 전에 또 다른 상문이 났었고 또 다른 상문이 났었고 또 다른 상문이 났었다. 지금 상문 주당이 계속 끼고 들어오면서 사자에 걸려있다고 사자에. 근데 엄마는 겉에 표면만 보고 괜찮아지겠지 괜찮아질 거다. 엄마가 아빠하고 못 살아서 이건 장남이야. 그 집의 뿌리라고. 엄마 이해가 나. 그래서 그 박씨 가정의 그 벌전을 이 아이가 다 안고 있는 거라. 지금 있는 저 자식들도 안 행복해. 행복하지 않아. 엄마 마음대로 성씨 바꾸고. 성씨 바꿨는데 성씨 바꾼 사람들이 말년엔 다안 좋아. 그리고 내가 봤을 때는 이런 일뿐만이 문제가 아니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문제가 있었고 친구들한테도 이 아이가 자살하기 전에 친구 쪽에서도 자살 기운이 들어와. 이 아이 옆에는 죽은 혼신들이 계속 있었다라는 얘기다. 그리고 자기 고통이 너무 컸어. 이게 우울증이 있고 이 아이가 혼자 자괴감에 빠져 있고 자기만의 세상에 빠져 있고 성격이 우락부락하지 않기 때문에 운동을 해가 푼다든지 친구들하고 술 한잔 먹고 푼다든지 이런 게 못되고 결국에는 외롭고 고독하고 혼자 있으면서 계속 감고 안고 있었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이 사자가 줄을 놓고 다리를 놨기 때문에 이 아이가 안 가도 되는 목숨을 박씨 가정에서 그 억울하게 죽은 조상들이 와서 너그 친정열의 황씨 기운까지 끌어다가 이 아이를 제물로 썼다 해도 과언은 아닌 거야. 이게 벌전이야, 벌전. 이 아이가 이걸 선택하게 된게 벌이라고. 근데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벌써 4, 5년 전부터 계속 이런 기운이 들어왔는데 엄마가 시그널 캐치를 못했다고. 그리고 야 같은 경우는 심리도 굉장히 불안해. 불안하고 우울해. 매일 나는 죽고 싶다는 생각이었다. 20살 때도 죽고 싶다는 생각, 19살 때도 죽고 싶다는 생각. 얘 군대 갔다 왔어? 그래, 의사 제대할 수밖에 없지. 관심병사밖에 될 수가 더 있나? 적응력이 안 되는데. 그때부터 우울했고, 진짜 총을 들고 탈출을 해볼까? 다 죽여볼까? 내가 죽어볼까? 이미 그때부터도 관심병사였다고. 이게 어제 오늘 일이고 엄마가 제작자한테 얘기를 하실 때 우리 아이가 그런 애가 아닌데 왜 자살을 했는지 모르겠다 했을 때 선생님이 생각해 봤을 때는 이 아이는 하루 이틀 만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다. 최소한 짧게는 5, 6년 전이고 길게는 7, 8년 전이다. 단지 정신은 아파 있는데 몸이 컸을 뿐이고 견디고 있었을 뿐이고 저 아이들도 똑같아. 지금 천도제를 해준다고 해서 이 아이가 천도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이 아이를 뭐 어떻게 해준다고 해서 지금 풀리는 게 아니야. 기본 판단받는 데는 49일 걸리고, 중천에서 여기 갈지 저기 갈지, 우리가 3년 탈상이라 그러지. 그게 벗겨져야 판단 나야가. 하루아침에 그렇게 갈수 있는 거 아니야. 지도 지금 억울하고 후회가 되겠지. 앞앞이 말은 못한다. 목이 잡혀가지고.
그러니 내가 할수 있는 부분까지는 내가 해줄 테니까 엄마도 깨우치고 잘 알아야 돼. 남아있는 자식들까지 이럴 수 없잖아. 그러니까 오늘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아들을 잘 한번 풀어보도록. 사자가 먼저니까 사자를 잘 풀어야만 돼. 자, 해오는가 이민년이여, 달에 월가는 상물 상달이고 일진을 접으시니 초일인 날이로다. 예. 경기도 시흥시 대하동의 터주명당 되시고, 병진생의 황씨라 부인, 경진생의 박씨야 차남, 무다생의 나는 박씨야 공주, 박씨가정 황씨명당. 뭐 그렇게 먹고 산다고 바빴는데, 조상도 없고, 하늘도 없고, 땅도 없고, 엄마야, 대답해라. 예, 아니오만 대답해도, 그래, 뭐가 그래 바빠서, 무슨 그래 사주팔자를, 힘들어 해서, 본인도 부모한테서 받고 주고받을 거 없고, 너 황씨 가정을 둘러보니 그렇다. 엄마의 느그친정열에 하나같이 자식 새끼들 효자중생 나기 힘들고, 이미 상강오륜이 다 깨져서, 부모가 있다 해도 너그가 짐덩어리밖에 안 되고, 근심덩어리밖에 안 되고, 배운 게 그거고, 본게 그거고, 겪은 게 그건데, 네가 네 자식들한테 남겨줄 수 있는 게 뭐고, 화근 덩어리고, 근심 덩어리고, 오늘날에 들어서니, 박씨 가정에서 들어서니 너를 죽여볼까, 살려볼까 하신다. 어쩌다가 너 같은 걸 며느리로 받아들여가 씨를 점주했는지 후회되고 왕통하고, 이렇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이 자식 새끼 앞을 세워놓고, 자식은 안 돼서서 이런 걸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더나. 신랑 위에서 한 적이 있나? 박씨 가정에 아들 잘 되라고 한 적이 있나? 박씨 가정에 누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힘이 드는가? 네 사주팔자가 좋으면 박씨 집이 시집 가갖고 이끌저끌 산전수전을 다 겪었겠나? 어떻게 너희가 아는 거는 시집 온 지가 2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 황씨 가정, 황씨 가정. 그럼 처음부터 시집 오지 말든가? 위로는 뿌리고 아래로는 자손인데, 자손은 보면서 물고 빨면서 위에 뿌리가 있는지조차도 생각 안 하며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고 살고, 눈이 있어도 눈 감고 살아라는 거고, 귀가 있어도 듣지 말고 입이 있어도 밥도 먹지 말고 말도 하지 말고 살아라는 거랑 똑같다. 원인 없는 공사가 있고, 원인 없는 괴로움이 있고, 원인 없는 즐거움이 있나? 마음 하나 잘 먹기 나름인데, 마음 잘 먹는 거는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드는 것도 아니다. 그래, 박씨 가정에서 들었으니 박씨 가정 지금 저 차남자손하고 공주도 갈 때까지 갔다. 네말 듣나? 엄마 말 듣냐고? 안 듣잖아. 아직까지 자기네들이 미성년자 하나 있고 이제 사회 초년생이고 갈데 없어 너한테 저러고 있는 거지. 니도 이 아이들 키우면서 얼른 커서 다 자기 각자 갈길 가고 돈잘 벌어가. 내한테 걱정 근심 안 시켰으면 좋겠고. 아니야? 그래, 그런 마음으로 맨날 있었잖아. 새끼가 웬수고. 근데 무슨 새끼가 목 매달아 죽었다고 선생님을 찾냐고. 이 사람아, 박씨 가정 황씨 명당을 둘러보니 엄마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이걸 인지를 해야 저 아이들을, 남아있는 아이들을 지킬 수 있고, 그 죄따금을 평생을 하고 살아야 이 아이도 천도가 되는 거고, 이런 좋은 선생님 만나서 혼이라도 건져보고, 넋이라도 건져보고, 닦아서 천도제라도, 천도도 조상이 천도가 잘 돼야, 평소에 엄마가 닦아놓은 줄이 있어서 천도가 잘 돼야, 이 아이도 그 길을 밟고 천도가 된다. 콩을 심어놨는데 엄마가 오늘날 진옥이를 해갖고 우리 같은 사람 불러가 한다고, 갑자기 천도가 되는 게 아니라고. 이해가 가나? 그러니 오늘날에는 이 애달픈 일이 있겠느냐? 명 주고 복을 주는 칠성님 전에 박씨 가정 손길을 잡고 불사 할머니 눈물 흘리고 들어오시고, 사자들은 다 진을 치고 누가 먼저 죽나? 이 충격에 누가 죽을까? 넘나들고 있고, 이승과 저승을 구분을 못하니. 그래서 오늘에는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사자만 들어오겠느냐? 신의 벌전, 조상의 벌전이 있는가? 오늘은 부정영정님 끝에 차례차례 이 행사를 하기 전에 부정한 것들, 아니 좋은 것들을
바깥으로 다 내모시고 부장 할머니 모셔서 차례차례 제 차례로 한번 닦아 가봅시다. 그리고 너가 신랑하고 헤어지고 얼마 안 있다가 네가 또 임신한 줄 알았다. 어? 나중에 알았잖아. 네. 셋째가 임신한 걸 알았다. 그랬을 때 네 또 뭐라 했노? 놔야 될까 말아야 될까? 없애야 될까? 이 나이에. 그러면서 네가 또 어영부영해가 저 아이를 또 낳았다. 그래서 아이를 가질 때마다 시끄러웠고 가져서 시끄러웠고 나서 시끄러웠고 이게 삼신의 벌전의 피부장이다. 가장 큰 게 삼신의 벌전의 피부장에 사자가 지금 사상이 붙어서 조상을 앞을 세워서 너희 집안을 쉽게 말하면 장례식장을 만들고 있다 지금. 장례식장을. 그래 이 상문이 아까도 말했다시피 박씨 가정 이 상문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다. 그래 너희 신랑이 나가면서부터 황씨 가정 그때부터 이게 지금 상문이 났다. 그래 황씨 명당에 여기에도 지금 고독사 아닌 고독사 자살 아닌 타살 타살 아닌 자살 너는 죽었는지도 몰랐다. 너가 친정열의 아버지 죽었는지도 모르고 소식 들어와서 알았다. 너가 친정 아버지도 술 안 먹었다 말하지 마라. 응? 술 먹고 몸 안 좋고 굶고 너 엄마한테 버림받고 너 신랑하고 똑같다. 그 박씨 가정에 조부 할아버지 자 할매가 암만 빌어도 나가서 객사하는 할아버지나 너가 시아버지나 너가 황씨 가정에 부친열에 너가 아버지나 다 여자들한테 다 버림받았다. 다 버림받아서 그게 이유가 엄마가 버려서 버린 게 아니라 그런 이유들을 해서 네가 아버지도 혼자서 살면 내가 뭐 하겠노 하고 생짜로 한 잔 먹고 거의 굶다시피 해가 그래서 죽고 난 다음에 그것도 며칠 있다가 발견이 됐다. 이 사람아. 아휴 가자. 근데 너가 아버지 시신을 너가 안 가져왔나? 너가 아버지 시신을 너가 안 가져오고 다른 데서 처리를 했나? 아빠 고향에 딱. 너가 가지고 왔나? 장사를 엄마가 치렀나? 왜 물어보냐면 사회복지과에서 장의사 거기에서 도와줘서 했는 건지 너가 직접 개인적으로 돈을 들여가 너가 한 건지 그 아버지 본산에 가봤나? 네 자주 가요. 자주 가는데 그 떼짱이 안 일어났더나? 떼짱 무덤에 때가 다 입혀졌는데 그래 때가 입혀져 있는데 그게 구멍이 나거나 일어난 데가 없더냐는 얘기다. 엄마 쪽에 좀 일어났더라고요. 떼짱이 다 일어나고 동물들이 흡입 파고 쉽게 말하면 그래서 다 뒤집어 엎어놨다고. 그러니 오늘날에 들었을 때 이 가정 명당 안에 아버지가 고독사를 할 때도 외롭게 죽어갈 때도 이미 사자가 이렇게 다 들어왔고 시신도 한참이나 있다가 발견이 됐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쉽게 말하면 장례는 치러줬지만 이 사자의 연을 끊어주진 않았다고. 사자는 쉽게 말하면 물에 빠진 귀신처럼 그 사자를 달래서 보내고 끊어주지 않으면 계속 이음질해가지고 이음질해서 건너뛰고 이음질해서 건너뛰고 이음질해서 건너뛰는 거라. 그러면 윗대부터 지금 쭉 내려오면서 너가 아들까지 봤을 때 이 죽음이 그냥의 죽음은 아니었다 이 말이다. 사자들이 이렇게 등청을 많이 했었다고.
그래서 오늘날에 이 죽음 앞에 다시 한 번 더 사자, 따라들고 묻어드는 이 사자가 지금 살아있는 아이들, 물론 이 아들도 풀어주겠지만 엄마야, 여기에 지금 사고가 나고 장애를 입고 살기는 사는데 산 목숨이 아닌 죽은 목숨처럼 살기는 할 수 없잖아. 그래서 오늘날에 이거를 다시 한 번 더 닦아줄 터이니 그리 알아 짐작하란다. 가자. 아이고, 오늘날에 사자라고 또 한 명이 들어오는데 이거는 너희 조상이 아닌 것 같아. 사자가 지금 일곱, 여덟 명인데 너희 아들이 안 죽고 베기겠나? 살아있다 한들 사고나가 내사 상태에 있을 수도 있고 깜빵이가 30년씩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 너희 아들이 그런다. 진짜 너희 아들이 군대를 갔을 때,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군대 가갖고 진짜 총 쏴 죽이고 싶었다. 나도 죽고.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너가 아들이 본정신으로 한 게 아니라고. 그러니 군대를 가서 의가사 제대를 할 때는 지가, 내가 그랬잖아, 16, 17살 때부터 아프기 시작했고 그게 우울증이 있고 가물줄이 있는 데다가 신체는 컸고 남자니까 군대에 부름을 받으니까 군대는 갔을 거고 거기 가서는 관심병사가 됐을 거고 그래서 총기 다루고 일할 때 지가 그때 억수로 많이 힘들었던 거야. 그리고 지가 의가사 제대를 할 때 우울증이나 마음 이것도 있지만 지도 거기 상담을 받을 때 그 하사관이 있든 뭐 상사관이 있든 있을 거 아이가, 나는 이 총 가지고 진짜 다 죽이고 싶다고, 나도 죽고 싶다고. 그래 옆에 동료들한테 얘기하니까 그 동료가 저 상사한테 얘기하고 상사한테 얘기를 했으니까, 아 야는 우울증 약도 먹고 정신병원도 왔다 갔다 한 번씩 하니까 야는 의가사 제대 시키는 게 좋겠다 해서 의가사 제대가 된 거잖아. 이게 바란다고 되나? 그래서 총기를 지가 다룰 때, 그때가 훈련병 지나고 좀 2등병일 때 맞지? 몰라 그란다. 2등병이라고 2등병일 때 훈련 한참 받고 조금 군대에 질이 났을 때, 그때 진짜 다 쏴 죽이고 싶은 거야. 다 총 다 쏴 죽이고 싶고 나는 바로 나도 내가 죽을래 했지. 거기서 죽이고 영창 간다는 생각은 없었다고 하더니. 근데 그런 생각을 자꾸 이렇게 같이 있는 그 뭐라노 기수? 같이 있는 기수들하고 동료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가 상사한테 들어가서 그 상사가 아, 면담을 하고, 한 번 면담한 게 아니야 야는. 엄마 니도 알잖아. 이래 볼까 저래 볼까 정신 감정도 받아오라 했고 엄마 니한테. 그 다음에 군대 그 국군병원이라 뭐라노 국군병원에 가서 정신의학과도 받아보고 바깥에 일반 사회에 가서도 받아보고 했잖아. 그랬잖아 엄마. 그때도 시그널이었다고. 엄마 나 좀 살려줘. 엄마 나를 좀 살려줬으면 좋겠어.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계속 눈에 보이고 들리고 환영이나 환청이 자꾸 들리고 꿈이 그렇고 온몸이 자고 나면 축축하고 혈기가 내려앉고 굉장히 머리도 아프고 속도 미식거리고 이 아이는 사자가 사성이 이만큼 들어오니까 세게 들어오니까 이 아이는 견딜 수가 없었다라는 거야. 그런데다가 내 가정이 불우했고 엄마 우는 거 싫어서 무조건 이 아이는 참았던 거야. 근데 군대에서는 여기서 참으라 하면 자기가 진짜 다 죽이고 자기도 죽을 것 같거든. 그래서 그 대여섯 번에 그 의가사 제대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고 그거 서류 내고 심사 받고 그 과정이 몇 달 걸렸다. 그리고 야가 나왔다. 결정이 나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거기에 걸려있는 사자사성을 다시 한번 풀어줄 테니 그리하라 짐작하란다.
엄마, 엄마, 아, 아, 엄마, 엄마, 엄마.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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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가 아파? 여기 선생님은 말하지만 나는 말을 못해. 쉽게 말하면 선생님이 이렇게 풀어서 얘기하지. 목도 너무 아프고. 너무 무섭고. 아, 살기가 너무 힘들었단 말이야. 어, 왜 엄마한테 왜 얘기 안 했어? 아, 엄마가 걱정할까봐 얘기 못했지. 엄마도 내 성격 알잖아. 내가 남한테 쉽게 말하는 성격도 아니잖아. 그래도. 내가 그런 얘기하면 다 나한테 미쳤다 그러지. 야, 엄마는 아니잖아. 그렇지. 옛날부터 내가 그런 것만 알고 있었잖아. 어? 내가 맨날 뭐 보이고 환청이 들리고. 나 엄마랑 같이 있어. 거기 집에. 어디 갈 데도 없고 갈 줄도 모르고 목이 묶여있으니까 말도 못하고. 내가 조금 까칠했었나? 아들내미가. 네, 여동생한테는 좀 그랬어요. 응, 까칠하고. 내가 이렇게 편식도 좀 심하고 뭐를 잘 지금 보니까 잘 못 먹었던 것 같아. 술로만 먹고. 네, 막 토하고. 어, 속이 안 좋아 지금. 속이 미식미식거리고 머리도 많이 아프고. 거식증 있었어요. 어, 네. 속이 너무 아파 지금. 계속 오바이트를 지금 하는데. 야,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죽기 전 한 일주일 전부터 잘 못 먹었다고 야가. 그 야가 거식증이 있는 게 아니고.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박씨 가정에 조부 할아버지자 중조 열애 할아버지 아 저기 조부 할아버지자 노중에 객사고온으로 죽었지. 네. 그 친정의 아버지. 네. 응? 네. 우리가 흔히 말하면 뭐 병들어 굶어 죽은 거나 똑같은 거잖아. 네. 어찌 됐건.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금방 발견이 안 됐잖아. 네. 그러니까 야도 그 조상이 왕래를 하니까 못 먹는 거야. 이제 좀 이해가 가지. 네. 어릴 때부터 못 먹었던 게 아니고 어릴 때는 조금 까칠하고 조금 내성적이고 싹싹하고. 네. 남자애라도 기집애처럼. 네. 그랬을 뿐이지. 네. 내가 군대 의가사 제대하고 지가 할아버지 죽고 난 다음부터 그 거식증이 온 것 같아. 그래서 계속 이 속이 안 좋아. 이렇게 자꾸 오바이트가 나오고. 그러니까 얘가 지금 죽기 직전에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부터 잘 못 먹었던 것 같아. 네, 못 먹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 자기 노, 전화했는데. 응, 잘 못. 네, 잘 못 먹고. 응, 힘들다. 몸이 아프다고. 어, 힘들다고. 네. 그렇게 못 먹은 상태에서 사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가 술을 알지 엄마? 네. 술을 먹었대. 술을 먹고 나니까 정신이 뺑 돈 거야. 네. 뺑 돌아서 지가 지금 그 새벽 그 몇 시간 동안 이 귀신한테 엄청 많이 시달렸던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게 막 보이고 들리고 너무 심하니까. 네. 이 속도 너무 미식거리고 오바이트가 나고 이러니까 지가 그 잘못된 선택을 한 것 같아. 그래서 이 아이는 지금 자기가 죽은 것도 잘 인지를 못하지만 스님이 싣고 오니까. 네. 표적받는 게 목이 너무 많이 아프고 속이 너무 메스꺼워. 메스껍고 아까 이제 오바이트를 계속한다고. 그러면서 그 거식증이라는 게 지가 이제 스무 살 넘어서서 생긴 게 부친 열애. 네. 어, 그럼 이렇게 돌아가시니까 그 조상이 오면서 그 다음에 사자가 같이 들어왔을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 아이 주위에 계속 맴도니까 이 아이가 속도 미식거리고 잘 못 먹고 잠도 잘 못 자고. 그래도 신체적인 변화가 있어도 자기가 또 참고 눌리고 참고 눌리고 이렇게 왔었다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죽기 한 일주일 전에 한 열흘 전부터는 거의 먹지를 못했어. 예민하고 까칠해지고 어떻게 해서도 버텨볼라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여자친구하고도 다툼도 하고 지가 일하는데도 잘 안 풀리고 몸도 너무 표적을 받으니까 힘들어서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석 잔 되고 그래서 마지막 통화를 할 때는 술이 어느 정도 돼갖고 여자친구하고 통화를 했는가 봐. 그래서 여자친구한테 모진 소리도 하고 지가 듣기도 하고 근데 거기서 이제 지가 아 내가 그만 먹어야지 할 때는 이미 술이 많이 된 거야. 그러면서 그 술을 계속 먹다 보니까 이제 사자들이 다 들어와 버린 거지. 내가 이제 설명할 때는 그래서 야는 지금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지가 지금 정신이 우리가 혼이 나갔다잖아. 상혼이 뜬 상태에서 지가 목을 맨 것 같아. 그러니까 지 정신에 내가 죽어야지 평소 때처럼 죽어야지 했다고 목을 맨 게 아니라 이미 혼이 상혼 떠버렸다고 뜬 상태에서 지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몰랐다고 그렇게 하면서 지가 이렇게 된 것 같아. 그래서 엄마 네가 그거야 야도 지가 의문사지만 자살이지만 지가 굳이 그래야 될 이유는 없었거든. 네, 특별한 이유가 없었다고. 엄마하고 막 싸워서 글타든지 뭐 아빠한테 두드리 맞았다든지 뭐 자기가 뭐 재판을 받으러 갈 일이 있다든지 군대에 있을 때처럼 그래 고통스럽다든지 그런 상태가 아니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못 먹거라니까 약 먹은 데다가 자기가 이런 게 요즘 너무 시달리니까 몸이 허한데 우울증 약 먹고 거기다 술을 먹고 이러다 보니까 혼이 뜨고 혼이 뜨니까 사자들이 확 낚아채가지고 야가 지금 무의식적인 행동에 자기가 그렇게 목을 메고 죽었단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았지? 그리고 이 아이는 지금 이 상태에 이렇게 있다고 오늘 진오기를 해주는 게 아니고 이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 아이는 엄마 찾아오고 동생 찾아온다고 동생 찾아와가지고 자기 같이 저 지금 둘째 동생 있잖아 자 힘들다 외롭다면서 자가 술을 먹으면 형이 가서 이렇게 만지면 가시손이 돼가지고 저기도 사자사상이 들면 애가 무슨 짓을 하고 상혼이 떠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거야. 그 우리가 보통 그런 거 있잖아 엄마 왜 그 사람이 저 산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저 산에 가서 왜 목을 맸는지 모르겠다. 어떤 사람은 이 모르는 동네까지 와서 왜 차를 타고 물에 빠져 죽는지 모르겠다 할 때는 다 사자에 홀리는 거거든. 그때 혼이 다 뜨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아들이 그런다. 엄마 난 너무 무섭고 힘들고 선생님이 어디 어디 가 있으라 하는 곳에 내가 가 있는 거지. 얘는 지금 아무것도 몰라. 영도 철도.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얘는 3년이 지나서 엄마가 진오기를 해주면 되고 지금은 100일이 안 지났다고. 그래서 맑은 혼만 살짝 떠서 어? 어느 곳에 따뜻한 곳에 박씨가정 황씨명당에서 보호할 수 있는 곳에 잠시 머물렀다가 3년이 되면 박씨가정에서 인도에서 올라간다는 얘기야. 그래서 근데 이 지금 목이 묶여있고 온몸이 묶여 이렇게 묶여있기 때문에 이걸 풀어야 이 아이가 우리가 십대왕의 판단을 받고 가는 저승의 오구문 입구에서 기다렸다가 엄마한테 오구구슬 진오기구슬 받고 그렇게 해서 박씨가정으로 간다니까 지금은 그 젖은 혼에 너그를 따라다니니까 사자한테 붙잡혀 있다고. 그러니까 야가 지금 말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엄마가 천도제를 해줘도 그 죄를 받을 수 있는 몸이 못 된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지? 그래서 오늘은 살짝 맑은 혼만 위에 있는 혼만 밑에 젖어 있는 혼까지 다 떠오는 진오기가 아니라 야가 어떻게 해서 자기가 죽었다라는 거 무슨 심정이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라는 것까지만 상혼을 맑은 혼을 떠가지고 엄마한테 일러준다 이 말이다. 그렇다고 뭐 천도 못할 거 천도 됐다고 엄마한테 거짓말 할 일도 없고 그래서 꿈에라도 이 아이가 나타나서 자기가 좋은 모습으로 있는 것까지는 선생님이 인도해 줄 수 있지만 아직까지 죽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신력 없어 못 보내는 게 아니라 경우가 그렇다 이 말이다. 그래서 오늘은 살짝 맑은 혼만 떠가지고 이 아이가 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주고 산 사람한테는 사자가 안 덤비도록 그래서 둘째 셋째가 이런 선택을 안 하도록 또 엄마도 어느 날 문득 아들이 보고 싶고 생각나서 엄마가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다 단도리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아이는 살짝 떠서 밝은 곳에 중천에다가 두는 거야. 지금은 너무 밑에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아들이 그런다 이런 게 있는지 진짜로 몰랐는데 엄마도 이제는 좀 알고 가고 느끼고 가고 요 선생님이 보내주는 넋 대신에 원력으로 잠시 잠깐 머물렀다가
엄마 3년 뒤에 꼭 보잔다. 보고 네. 그때까지 엄마가 돈 많이 벌어서 나이 스님한테 하는 것도 좋고 절에 하는 것도 좋고 좋은 인연이 있는 데서 진혼제를 지내줘가지고 우리가 그걸 진옥이굿이라거든. 이굿을 해놓고 난 다음에 지가 박씨가 됐든 황씨가 됐든 거의 박씨 가정으로 갈 거야. 나 엄마 이렇게 울까봐 내가 평소에도 말을 다 못한다고. 어? 나 엄청 힘들어 죽겠는데도 엄마가 맨날 이렇게 울까봐. 맨날 엄마 때문이다 할까봐. 그래도 내가 마태형이고 마진데 나도 참느라고 혼났단 말이야. 알지? 응. 갈게. 응. 우진아 응. 고마워. 엄마도 사랑해. 선생님 통해서 한 번씩 올게. 응. 저승사자 내가 되고 일찍사자 월찍사자 박씨로 가정하는 조상사자 내가 되고 황씨 명당의 조상사자 내가 되고 아이고야 웬일이니? 웬일이니? 아이고야 이 집에 수십 년 동안 댕겨봐도 어? 내가 있는지 누가 있는지 애비를 데리고 가도 몰라. 애미를 데리고 가도 몰라. 자식을 데리고 가도 몰라. 좋은 기운만 있어도 못 사는데, 사자가 득실득실 해갖고, 사람이 죽을 똥 살 똥한데, 거기 무슨 운이 있으며, 거기 무슨 먹을록, 입을록을 주며, 인연길을 주며, 복록을 준단 말이냐. 그래서 너가 이렇게 힘이 들었다고, 응. 10년 전부터, 너 신랑하고 깨지고부터, 깨지기 전부터, 그리고 너 신랑하고 깨지고부터 자아를 놓고 어? 한 10년부터 지금 계속 내리막길에 너 친정열의 형제들도 다 깨지고 너 신랑 집에 형제들도 아예 니는 마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하고 살고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른다. 그래 자자가 가는 곳마다 진을 치고 앞뒤로 전부 다 뒤집어 엎어놨다고 다 뒤집어 엎어놓고 못 살게 그래서 사람들 마음에 콱 맺히게 우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거야. 엄마야, 태어나는 거는 어째가 태어났는지 모르잖아. 누가 태어나게 해주는지는 모르잖아. 그 예배당 다니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데리고 간다는데 저승사자가 있는 거는 안다. 태어날 때 신이 있었으면 데리고 갈 때도 사자가 있는 거잖아. 그 태어나게 하던 신이 눈을 감았으니 우리의 활약이 더 좋았었을 뿐이고. 그러니 니도 마음 단디 먹고 얘네들 더 이상 잃지 말고 살아. 안 그러면 자든 잠질에 심장마비도 데리고 갈 수 있고 숨못 쉬게 해가지고 응급실에 가서 어느 날 갑자기 문득 죽게 할 수도 있다고 그러니 오늘은 내가 그래도 풀고 가라 하고 먹고 가고 안고 가고 지고 가고 나한테 이래 와이루를 써서 보내주니 내가 받아먹은 게 있으면 나도 네 아들을 상원을 따뜻한 데만 얹어주지 내가 판단 내는 사람은 아니다 아이고 이제는 내가 가야겠네. 할일다 하고 이 집에서 이제 다 놀아봐도 재미도 없고 진을 쳐봐도 재미도 없고 이미 들켜버렸는데 이 선생님이 잡아와 버렸는데 이제는 깨춤추고 내가 밤이고 낮이고 못 돌아다니겠네. 간다. 잘 있어라. 간다. 아이고 이 집에도 이제 볼 일을 다 봤네.
가자. 그러니 뒤도 돌아보지 말고 뒤돌아 서 있어. 그래서 오늘은 이 박씨가 준 황씨 명당에는 더 이상은 가는 사람이 없다 하니 사사사성을 잘 풀어서 받아나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날의 박씨가정 황씨명당에 예. 첫 번째도 이렇게 조상에 걸려있고 이렇게 새파랗게 죽은 걸려있는 거 오늘은 이렇게 맑고 깨끗하게 예. 엄마가 자꾸 겁을 먹고 엄마하고 내가 아까 사자가 왔을 때도 엄마가 선뜻선뜻했잖아. 솔직히 섬찟섬찟했잖아. 이게 뭐고 벌써 반응을 한다라는 건 이 집에 이렇게 오랫동안 진을 치고 있었다라는 거야. 예. 절대로 저를 상생한 사람들이 야 사자 왔다는 군대요. 네가 지금 막 겁을 안 먹는다고 그만큼 눅지고 처지게 왔다 갔다 했었다 이 말이다. 예. 그러니 오늘은 잠시나마 이렇게라도 풀고 예. 엄마한테 그 죽은 기운, 눅진 기운, 처진 기운, 사자가 되었든 아들이 되었든 어쨌든 산 사람은 살게 돼 있잖아. 예. 가슴은 아프지만 그래도 엄마가 살아갈 때 이렇게 기름문을 열어야 그 다음에 죽은 자도 편해지고 산 사람도 편해지고 지금은 죽음이 금방 나섰기 때문에 바로 당장 어떻게 하지가 아니라 이제 차례차례 엄마가 정신이 들어야 아 내가 어떻게 살고 우리 아들은 언제쯤 돼서 내가 뭘 해주고 이렇게 불안하게 막 어떡하지 어떡하지만으로는 안 있는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엄마 신간 편하고 마음 좀 편하게 해주고 우리 아들은 따뜻하고 맑은데 조금 기다리라 하고 차례차례 그리고 이제 여기는 황씨 해주고 싶지만 모친 열에 많이 울고 계시는데 해주고 싶지만 아직 아들이 먼저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박씨하고 황씨하고 또 섞이면 또 난리가 나거든. 그래서 엄마가 따로 묻고 싶을 때 또 다시 상담 오고 또 꿈꾸면 얘기하고 몸에 느껴지면 얘기하고 쌤한테 차례차례 얘기해서 한 단계 한 단계씩 차분하게 해결하고 아이들은 어떻게 맑고 깨끗하게 자기 직업으로 저 아이들이 하나는 아빠 안 닮고 하나는 엄마 팔자 안 닮게 직원 애들이 당당하게 벌어먹고 살 수 있는지 그 길도 엄마가 인도해 줘야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만큼 일러주고 이 가정명당 박씨 가정 황씨 명당에 두 개만 뽑아봐. 다시 한 번 더 4대 천왕에 길문 열어서 4대 천왕이라는 거 이거는 동서남북이라는 거다. 4대 동서남북에 막혀있던 기운을 이거 뭐고 따뜻하게 엄마 재수 있게 다시 한 번 더 이 가정에 열어줄 것이니 이걸로 모든 게 다 됐다고는 생각하지만 이제부터 시작이다 생각을 하고 엄마가 공덕삼천을 잘 닦고 따라오면 길문을 열어줄 것이니 너무 근심하고 너무 걱정하고 너무 수렁에 빠져있지 말고 엄마가 당당하게 밝게 잘 살아줘야 그 아이도 에너지를 얻고 엄마가 그 좋은 에너지를 가지고 또 한 번 해주고 또 한 번 해주고 하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란다. 이만큼 일러주고 박씨가정 황씨명당 다 골 깊이 기우시고 자리 자정하고 살펴줄 것이니 그리하라 짐작하란다. 만나고 나니까 마음이 좀 편하고 어떻게 죽었는지 사연도 알고 선생님 말처럼 이제 좋은 곳으로 가라고 제가 좀 마음을 다져서 이렇게 생활을 해야죠. 두 애도 있는데 이유를 알았으니까는 제가 많이 애들한테 더 많이 신경 쓰고 그리고 많이 빌고 그렇게 하고 싶어요. 너무 감사하고 제가 답답하고 그러면은 찾아가도 되는지. 선생님 말대로 3년 있다가 그런 것도 이렇게 돈 모아서 하고. 이 아들이 죽은 지가 40일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 상온이 그냥 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럴 때 뭐 진호기를 하거나 천도제를 한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맑은 옷만 떠가지고 상온에다가 얹어놓고 3년 뒤에 진호기를 해주라고 하고 사자가 너무 많이 따라와서 사자 때문에
피워보지도 못한 꽃이 꺾어지는 상태이고, 그 이것을 이제 따뜻한 곳으로 인도를 해서 저희들이 잠시 머물 수 있게끔 중천에다가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49제가 지나고 100일이 지나고 탈상을 하고 3년상이 지났을 때, 그때 이제 진호기를 제대로 해주면 자기 조상 주력을 찾고 좋은 곳으로 조상단으로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 접고 이제 이 촬영을 끝내고도 이 아이가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조상한테 염불을 해주고 청춘의 원앙세를 해주고 그 다음에 등노래 꽃노래를 해서 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낼 수 있는 모든 이 시료를 하려고 합니다.